안녕. 오늘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사권 1편 여섯째 이야기, 굴 속에서 부른 노래. 다윗에게는 이제 매우 고달픈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포근히 잠잘 집도 없었어요. 반갑게 맞아줄 아내에게도 갈 수 없었어요. 사울왕에게 당장 발각이 날 테니까요. 부모님이 계신 베들레헴에도 어려움이 혹시 닥칠까봐 감히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숲속이나 굴 속에서 잠을 자게 되었어요. 아둘람이라는 굴에서 다윗은 한동안 지냈어요. 그의 형들과 모든 친척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 왔어요. 또 다른 사람들도 왔는데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어요. 사방에서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들더니 나중에는 400명의 작은 군대가 되었어요. 그들은 몹시 거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어떤 걱정이나 괴로운 사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도둑대나 강도의 무리가 되기 쉬웠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런 것이 자기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는 몇 년 전 고향의 언덕에서 양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아름다운 노래들을 그들에게 여러 번 들려주었어요. 아둘람 굴에서 그가 쓴 아름다운 노래는 시편 57편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그 시를 읽고 그 노래가 쓰여진 동굴 속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래를 부르는 다윗과 그 옆에 둘러앉은 400명의 무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매캐한 연기를 내는 횃불 몇 개만이 희미하게 비치는 어두컴컴한 굴 속에서 골리앗을 무찌른 용감한 다윗이 한쪽 귀퉁이에 앉아 손에 수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억세긴 하지만 단순한 그의 새로운 동료들이 그 주위에 앉거나 누워서 그것을 듣는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동굴은 갑자기 성전이 되었어요. 슬픔과 괴로움이 많고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다시금 희망과 믿음과 사랑이 솟아올랐어요. 그러던 중 다윗은 아주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그는 어느 날 아둘람 굴을 나와서 모압 왕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기 위해 갔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모압 왕은 친절하게도 그의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다윗은 곧장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부모님을 모시고 모압으로 왔어요. 늙으신 부모님을 잊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모셔와 그렇게 따뜻이 보살펴드리는 것은 얼마나 효성이 지극한 일인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안녕.